아이고 힘들어라. 남이섬 들어왔는데 오는 거부터 제가 배 타고 오면서 동영상 찍은 게 그게 유튜브 각인 것 같아. 지금 남이섬의 트와페 구경을 온 거는 맞는데 동영상 제목에 부제가 있어요. 트레저 아일랜드 페스티벌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제. 잠시 후 태풍 기상특보. 1시 15분부터 달집님의 공연이 시작되오니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처리에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시 15분부터 달집님의 공연이 시작되오니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초대권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여기까지 들어와 시켰어요. 초대권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철저해야지. 철저하게 홍보를 해드려야지. 여기 몇 시에 왔어요? 거의 첫차? 아, 그러면 한 열차 기준으로 한 앞에 차 탔겠다. 용산역 기준. 몇 분 차이로 한 10시 24분 차를 놓쳐가지고 그 다음에 입적 타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달고 오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네, 날씨가 이렇게 변수가 돼버리네. 네, 맞아요. 그 스태프들은 스태프들 먼저 봤더라고요. 내 앞에서. 아,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여기 상황은 한나님 강의 끝나고 잠깐 휴식 타임이에요. 이따가 손금 볼까? 오, 지금 매니저분이 야매 손금을 봐주고 있어. 야매 손금 봐주고 진정한 야매 손금. 아, 여기다 공 45개 집어넣고 오늘 추천 미리 뽑아와. 로또 오늘 8시까지 살 수 있으니까. 오. 아, 만보님 들어왔네? 저예요, 저. 아, 아. 옆에서 눌러. 운영부스 나가셔야 돼요. 네, 여기 현장 구매하면 달력하고 라면 준대요. 갖고 왔네. 아, 잠깐만, 줄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좀 떠올려보고. 어머님이죠. 집에 있는 거라서. 아니면 다른 아는 사람을 누구를 주지? 고유경 아나운서? 아나운서 하나 줄까? 아나운서 하나 줄여. 좋네. 하나 해봐. 왜요? 잠깐만. 여기 현장에서 원가인가요? 막 이래. 강제 구매. 네? 아, 근데 사인은 오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사인은 이따 사줄게. 맞았네. 하나 사. 주변 몇 사람 뭐 하나 사. 빨리. 하나. 그러면 나 오늘 밥 굶어야 되는데? 굶어. 잠깐만요. 사인은 내가 해줄게. 아니, 그러면 가서. 내가 판다.
사인은 본인이 오면. 오셨다. 저기 오셨다. 하나 빨리. 한 지금 뭐 정도 들어드릴까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 아까 책을 사버려가지고, 책을 내가 따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책만 전해주고 달력을 내가 가는 건가? 자, 오신 분들 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좀 기다리려고. 오셨는데? 하셔야죠. 하셔야죠. 오셨는데. 아, 이게. 켜놓고 있으니까 뭐 안 할 수가 없잖아. 네? 아, 오늘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화면에? 아, 그래요? 너무 불안해. 아, 카드 가능해? 다른 분도 먼저 하고 천천히 하자. 시간 많은데 오늘 작정하고 온 거라서 컷쇼 선발 경기 중계를 포기하고 온 거라. 다행히 유현진이 어제더라고요. 유현진만 오면 되죠. 그러니까 어제가 유현진이어서 다행히 어제 하고. 어제 또 잘 던졌고. 사실 지난번에 유현진 경기 한번 포기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새선비 간다고 남한산성. 다른 분은 최대한 앵글에 안 잡히게끔 찍고는 있는데. 저분들 아까 배 탈 때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그 초상권 갖다 티켓 걸 사람도 있어요. 약간 관중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막 되게 막 다른 BJ들 막 유튜브에 올릴 때 막 모자이크 처리 엄청 하더라고. 밴믹스로는 모자이크가 안 되는데. 지금 지금 여기 무대 안에는 그 지붕이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밖에는 지금 괜찮았네요. 애비들이 다 같이 와. 테마이스 안 되면 힘들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와. 하나님의 강연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으셨나요? 역시 최고의 BJ입니다. 예, 다음 무대는 이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지금 여기 다들 그 초등학교 교사인데 랩을 하고 계시는 네, 구독자 14만 명에 이르는 굉장히 유명하신 달지님이라는 이제
랩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다음 무대는 달진님께서 한나님도 올해 안에 실버버튼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많이 봤어요. 올해 안에 실버버튼 될 것 같긴 하죠. 네, 지금 9만 몇천 명이니까 저도 같이 콜라보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이고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달진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하 와, 안녕하세요. 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요. 저는 항상, 네, 초등학교 6학년 2반 다니고 있고요. 되게 신기하네요. 제가 공연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항상 거리 버스킹을 주로 했거든요. 이제 그분들, 관객분들은 이제 저를 보러 오신 분들은 아니고, 밥 드시러 가시다가, 영화 보러 갔다가 중간에 멈춰서 보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제 공연을 보시는 게 지금 조금 어색해요. 되게 그래서 엄청 떨리기도 하고 제가 또 주특기가 가사를 틀리는 거라서 살짝 틀릴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개사가 더 특근 안 걸릴 텐데 그리고 되게 혹시 저를 아시는 분? 신기하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엄청 열심히 하려고 시작했다기보다는 어쩌다가 제 영상이 이제 퍼지게 될 거라 되게 지금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얼떨떨하고요. 초대해 주신 페스티벌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곡은요 제 노래를 많이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만든 노래들은 보통 단체곡이에요. 제가 함께 하고 있는 팀원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라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 세 곡 정도랑 그리고 다른 분들, 가수분들 노래 커버곡으로 한 세 개 정도 가져와봤어요. 괜찮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곡은 제 노래입니다. 두 개 먼저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곡은 제목이 걸어갈게 라는 곡인데요. 무슨 마음으로 쓴 노래냐면 항상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제가 옛날에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아니면 음악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조급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잘해야 한다, 앞서야 한다, 앞에 많은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가서 바로 앞질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러고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걸어갈 때라는 곡을 지었어요. 너무 급하게 뛰어가지 않고 내가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내 페이스대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한번 인터뷰를 한번 따볼까요? 자, 한나님의 소금을 일단 소금을 본 느낌이 어떠세요? 되게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일 있을 것 같으세요?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대기 중이야. 사람들 틈 속에 비친 애가 소원해 보이게 놓고 싶을 만한 시 그 노래 있지 요즘 그대 그게 내 기분이 없어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실까요 그 꿈에 미칠 것 같아서 노력하며 모든 걸 이어주는 저 세상에 가면 친구의 행복에 웃음이 나오지 않더라 지금 아. 그 순간부터 부서졌어 그때부터 역세 돌아와 내 지난 날로 가서 관심이 떠나야 그때쯤에 난난건 잊지 못해서 난 소중한 소중마저 보여주고 냈잖아 에이 하나 섭취 차이 내게 조금 늦었지 나 원래 길은
이제 소리 안 들릴 것 같은데. 진짜 소리 안 들릴 것 같은데. 네. <목소리> 하고 그러면 지금 손가락을 봐버리죠. 자, 코인 넣고. 잠깐만요. 네, 화면 돌렸어요. 잠깐만요. 아니면 여기다가 본체를 찍어서 내가 가져다 줄 수 있게 보여줄 수 있게 나는 여러 경험을 함께 해줘야겠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버킷리스트가 그거였어요. 노래를 만들자. 당연히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만드는 노래에 폰에 거울이 달려있어. 마음을 담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꼭 이 노래를 앨범을 내야겠다. 언젠가는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한 번씩 봐, 손금. 그 기회가 보세요. 1,000원 주셔야 됩니다. 기부할 거라. 기부해야 되는데 몇만 원 모이는 거 아니야? 자, 깍지가 주름. 자, 아래쪽 이쪽 손에 펼치세요. 이쪽 손 펼치세요. 손바닥. 자, 이게 선천적인 거야. 이거 후천적인 거. 어쨌든 후천적인 건 의미가 없어. 계속 바뀌니까 선천적인 걸 봐야겠죠? 오, 뭔가 대박에 살짝 모자라는 손금이에요. 왜냐면 이게 제 손금이거든요. M제 손금이 빌게이츠 손금이에요. 우와. 그리고 저기 흑인인데 그 대통령이 뭐였죠? 오바마. 네, 오바마도 M자고 부자. 그리고 또 되게 부자인 사람이 M자. 네. M자가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비슷한데요. 여기가 살짝 모자랐어요. 운명선이 살짝 흐려요. 왜냐면 네. 의지가 근데 강하지가 않아요. 이게 뚜렷한 운명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중간이 조금 지나고 어렸을 때 가다가 샜어요. 그러다 또 새로운 일이 시작하는데 겨우 하다가 어쨌든 그거를 계속 이어져 가요. 뭔가 하나를 딱 선택했을 때 그거를 계속 말년까지 이어가면서 네. 그리고 건강은 보면 근데 몸이 건강해. 그래요? 너무 건강해. 이 모든 손금의 운명 중에서 아프고 달고 사는데? 아니야, 아주 건강해요. 그게 이런 거 있잖아. 잔병 치에 맞는 사람이 네. 큰 병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강해. 큰 병이 없어요. 그리고 만원어치를 해주고 있어. 알았어. 손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감정선을 봤을 때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약간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쪽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성의 만남이 자주 있지 않고 운명적인 만남이 딱 들렸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어, 일단 가방 좀 해봅시다. 와, 국가에서 살짝 올라갔네.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곡은 아직 여기는 곡이고 이제 그거예요. 다른 버전의 곡은 경기도 교육청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이 노래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방금이 여기는 좀 남이상이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와요. 혹시 나중에 가사가 궁금해지신다면 이번 나왔을 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러면 유일한 제 솔로 작품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에 생일인 사람을 미리 사놓자. 원래 있었고 다른 모습을 많이 들려드렸는데 네네네 오세요. 아 마지막에 마지막 곡을 제가 생일인 사람과 미리 사놔야지. 제가 팀이랑 하는 곡들 가져. 그리고 이제 딱 생일에 맞춰서 그 사람을 만나서 반성을 하는 거야. 일단 세 개 들려드릴게요. 커버곡 첫 번째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로꼬예요. 제가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로꼬 좋아하시나요? 로꼬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로꼬 노래를 잘 하는데 자주 하는데 그렇게 어울리진 않아요. 제가 랩할 때 목소리가 조금 많이 거칠어져서 로꼬는 되게 스윗하잖아요. 노래들이 되게 막 로맨틱하게 해야 되는데 별로 안 로맨틱해요. 제가 하면 속상해. 그래서 최대한 로맨틱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가 모르게입니다. 비트 주세요.
알고 그런 말을 하기에는 아직 어린가 봐. 너의 말 한마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알기에 감추고 싶어 이 마음을 모두 병 궁금해 그 벽상 속에 모든 걸 준비하고 내가 담겨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 가득 차 있을까 분명히 언젠가는 잊혀지겠지 시간이 가도 위로래가 남겨지겠지 이미 감정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난 그저 겸손 가사들을 이곳에다 담았어 넌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벌거 벗겨 그래도 난 부끄럽지 않아 잠깐하게 썼어 하지만 난 아무것도 보지 못해 지금도 너를 통해 인간을 통해 욕심이 있다기보다 제가 랩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가사를 쓰는 거에서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가사로 써서 그게 음악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있어서 랩을 시작하게 된 건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노래를 되게 못해요. 방금 네가 모르게도 노래 부분에서 불안함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가 그래서 사실 원래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헤이즈 아시나요? 헤이즈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제가 노래를 살짝 망쳐볼게요. 노래 부분은 다이어 페스티벌 갔을 때도 그날 비 왔는데 랩은 잘하셨어요. 거긴 동구장이었어요. 원래 같이 노래해 주시던 분이 계시고 오늘은 제가 혼자 왔기 때문에 소화를 해야 돼서 제가 조금 약간 음정이 틀리더라도 와 어르신이 성경을 보시는데 눈빛으로 봐주시면 너무 좋아요 이런 눈빛으로 봐주시면 제가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돌아오지만 할게요. 오 이 노래는 이 노래 아는 이 노래인데 이 노래는 비올 때 들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비도 오고 그래서 아, 코드 낮췄구나.
있구나. 자, 저도 부채를 드렸고요. 찾는 것부터 힘들었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도 로고가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무언지 카페라 쓰고 기상특보 취재라 있는. 예. 곡이 딱 세 개가 나와요. 한 곡은 제가 피처링 하고, 두 곡은 제가 공연하는 팀에서 만들고, 세 곡이 나오는데. 그쵸, 네. 드디어 수령하는 달력. 첫 곡은 여행에 대한 주제고, 나머지 두 곡은 정말 제가 홍대 버스킹에서 달력. 네. 거부의 남자 두 분과 막 이러면서 하는 중화는 안 먹어봤었는데 짜장은 먹고 저 혼자 녹아야 되니까 짜장은 이기집에 올라가 있고 손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결빈만 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약간 되게 막 이거 튀어야 되는데 미리 찍어야죠. 비도 오고 손에 익었어. 세 곡을 제가 제 파티만 짜집기 해왔어요. 네, 이거는 제 방에 이건 제 방에 보여주고 저는 이걸로 제 무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쳤어요. 오후에 그친다 하더라고요. 마지막 거 그쳤어요. 그래도 위치가 밖에 맞아요. 이 노래는 Take and Drive이라는 곡이고요. 알파는 지금과 피처링 해달라고 해서 생각 미안해서 있지. 이걸 활용해야지. 예. 이제 이걸 활용할 시간이 왔어요. 한 일이 많다고 지면 되지 말고 제껴봐 다시 내가 만나지 못한 세상
따로 리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예? 이거 해주실래요? 저 너무 민망해요. 예? 깍깍 디테일. 저분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대처 라이브 새 노래고요. 이거는 아 숨이 넘쳐네요. 이 세 곡은 음원에도 있으니까 저 노래 뭐지? 다른 선생님 여기 옆에 있어요. 같이 공연하는 친구분들의 노래도 좀 궁금한데 싶으면 한 번 읽고 계시는데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거 받고 달력 받고 여기까지 저는 책 한 권 더 샀어요. 초등학교 6학년 2반 선물 준비해놨어요. 앞으로도 선생님이랑 음악 둘 다 놓지 않고 꼭 지금 여기 옆에 매니저분들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5일 후에 나오는 영원도 그렇고 지금 가급적 이제 저희 주로 찍고 계시고 지금 자꾸 그 지켜주시면 배가 목숨 관계자분 계속 옆에 찍고 계십니다. 아 저번 앨범 나오면 이제 송재룡 대표님이 또 SNS에 올리시겠지. 그러면 저는 그때 한번 멜론에서 그 끊으면 되겠죠. 네, 다시 한나님은 소금을 보고 계세요. 이거 중화식 라면은 그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그 나중에 리뷰 찍어야지. 나중에 리뷰 찍을 거예요. 달력은 나만 봐야지. 아, 맛 별로예요? 중국 요리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가끔 그런 요리들이 있긴 있어요. 이거 맛이 약간, 근데, 아, 중국 요리 좋아해요? 그러면 뭐, 그냥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죠, 뭐.
근데 나도 이게 입맛에 맞는다 보장은 없잖아요. 입맛에 맞는다 보장은 없으니까. 아, 소스요? 아, 그러면 소스를 면에다 비비지 말고 따로 그 옆에다 담가놓고 그 비비지 말고 찍어 먹어야 되나요? 응? 뭐냐, 비먹 말고 찍먹 해야 돼요? 아니, 애들이 왜 자꾸 나와? 비먹 말고 찍먹. 왜요? 왜 그렇게 못해? 시원하게 매콤하게 사천식 꿀맛. 굴소스와 양파의 황금 비율이라는데요? 나 굴소스 좋아하는데? 저는 굴소스 좋아해요. 와. 오, 받긴 받았는데, 안 들어가. 가게는 많이 있어요. 가방이 안 들어가요. 아요? 네? 이미 이거하고 빼기 두 개. 거기. 아우 추워. 그래서 이따가 그냥 이거. 들어가 들어가. 이거 큰 포장 벗겨서 나눠 넣으려고. 그럼 여기도 들어가 되네. 여기 들어가 되네. 이거 책을 여기다 놓고. 네. 하여간 이따 아, 사랑님한테 물어봐요. 라면 맛있나 맛없나. 아 그거는 전에 그 한 사랑님이 그거 먹지 않았나요? 똠양꿍? 그건 똠양꿍이잖아. 그러면 지갑을 일로 옮기고 이제부터 좀 짐을 좀 어떻게 좀 한번 줄여볼게요. 그리고 이거 트자 그 뭐 어디 가서 뭐 부스 달라고 하는데 전 그냥 붙일게요. 네, 가평역. 그 가평역 내려서 건너편으로 그 건너오면요 그 이제 가평터미널하고 남이섬 선착장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 노선. 그 버스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버스 오면 방향 잘 보고 타면 돼요. 터미널에서 남이섬까지 그 극과 극으로 가는 거라서 방향 잘 보고 타시면 돼요. 우산을 이따가 한번 털어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붙일게요. 짐을 좀 아껴야 되겠어. 이건 그냥 여기다 붙일게요. 먼저 독자스 얘기 전에 나는 안 맞았다. 비 왔죠? 그 제가 방송 말고 따로 그 촬영한 영상이 있거든요? 기상특보 수준이었어요. 이거를 지금 가방을 재배치를 하느라. 근데 문제는 내가 책을 또 한 권을 내가 갖고 와가지고 헐, 나 하스스톤 안 하는데? 하스스톤 무료 카드팩 나왔어요. 나 이거 유튜브용으로 찍어야 되는 건가? 그 집에 블리자드 앱은 깔려있는데? 그 집에 이제 아니요 유튜브용으로 해야죠. 왜냐면 제가 집에 블리자드 앱이 제가 스타는 하잖아요. 스타는 하니까 깔려있는데 이거 카드팩 등록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하스스톤을 하게 만드네. 아, 저 그 친구한테 팔라고 했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다들 스타크래프트 하니까 블리자드 앱을 깔려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는 하니까. 스타 스토리 찍는다고 그 유튜브에도 올리는데 막. 그러니까 스토리 좋아서 하는 거라고. 게임을 잘하진 못해요. 스타트 보통까지밖에 못해. 오세요! 오면, 이거, 그,
카드 코드 두 개씩 줘요. 남이섬 오세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 아 내일은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자 저는 이제 역사 스캔들 책이 두 권이 됐어요. 한 권은 내 거고 한 권은 이제 한 권은 유경이 누나 줘야지. 다음 달에 유경이 누나 생일인데 그때 생일 선물 주려고요. 나는 중간 경유 지점이 용산역이었어요. 중간 경유가 용산역이었어요. 아 그리고 빵하고 커피는 먹으면 되지. 먹방하면 되는구나. 달려 내가 가자지. 좋아 죽음. 오 다시 한번 하프타임. 네 오세요. 여기 찾아오세요. 오세요. 여기 찾아와. 여기 달력은 이미 내 이름으로 사인이 돼 있어서요. 다른 분은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 스캔들 책은 이제 하나는 원래 내가 사인받은 거 한 권이고 나머지 한 권은 그 남보님이라고요. 지금 오늘 여기서 왠지 울버리님이 여기 보낸 것 같아. 자기 못 온다고. 오늘 일로 보낸 것 같아. 다시 넘기고 뭐야 이거 재배치잖아 그냥. 물 요 안에 있고 커피 넣고 크래커 이거는 여기 터운 쪽에서 준 거예요. 빵은 제가 용산역에서 산 거고 용산역 스토리웨이 편의점 코레일 고유의 편의점. 우와 이것도 준다. 요기요와 맛있는 페스티벌을. 와 쿠폰 안에 되게 많아. 요기요 고객 할인권. 안 쓰는데. 언제 또 한번 먹방용으로 또 해야 되나요? 요즘 먹방을 집에서는 안 하니까 밖에서만 하거든요. 집에서는 리뷰 영상만 찍어요. 생방송 안 하고. 딱 그 먹방 컨텐츠를 요즘 생방송을 잘 안 해가지고 이게 생방송 하면요 먹방은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한 그 이제 10분 이상 편집하잖아요. 10분 이상 편집하면 1기가가 넘어서 아프리카 TV에는 못 올려요. 내가 해보니까 그게 1기가 넘더라. 자 그리고 이거를 온전히 이제 여기다가 들어갈라나? 좀 이걸로 네. 잡아주세요. 네. 오 들어오는 가네. 이게 4 플러스 1이어가지고 오 들어간다. 들어갔고요. 됐어요. 네. 생유. 그 다음에 다른 거 이제 재배치를 하면 되지. 아니 이게 만약 경우 이거를 뜯어가지고 나눠서 넣을까 생각했었어요. 그것도 방법이니까. 네. 용산역에서 산 식량들이 있어가지고 식사 대신. 어 기다님 왔나 보다. 아마 여기서 아니면 저는 음식을 버리지 않아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는 한 저는 뭐냐 음식 리뷰를 하는 크리에이터로서 음식을 버리지 않아요. 원래 나 먹방할 때 안 버렸는데. 나는 이제 엠브로딩처럼 많이 먹진 않는데 그 남기진 않아요. 네 왔어요. 왔다고? 진짜? 나 팬들은 당연히 다 봤지. 10만원 빨리. 10만원. 유튜브 각까지 뽑았어요. 나는 유튜브 각을 뽑았지. 이제 한나님은 강연 동영상이 올라올 거고 나는 이제 성격 동영상이 올라올 거고 신분을 끊어. 만원
자, 열혈 팬 기다님이 손금을 보신대요. 와. 아 이거요? 아니 이거 그 아 우산 아까 젖어가지고 괜찮아 말라 괜찮아 화면 안 나왔어. 아 이게 비가 오면 이런다니까 옷이 젖어요. 옷이 젖어가지고 지금. 글쎄요. 근데 여기가 남이섬 특징상 어르신들이 많아요. 아니요. 지금 스레전터 그러니까, 아. 이따가 3시에 아버크로 와가지고 아마 그때 맞춰서 사람들 많이 올 거예요. 양띵크는 내일 오고. 근데 동영상 편집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구독자 막 67만 명이 분이 채널이 삭제됐어요. 커뮤니티 가이드 때문에. 사실 그분도 여기 퇴원 소속인데 그 고객이 본 채널 삭제됐어요. 네. 그 도라에몽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커뮤니티 가이드 그거 때문에 신고 누적돼서 삭제됐나봐요. 그래서 아니, 아는 동생도 채널 삭제됐대요. 커뮤니티 가이드 때문에. 그래서 요즘 무섭더라. 지금 내거 중에는 딱히 걸리는 게 있다면 홀로코스트. 분명 역사적인 내용인데 이게 해외에서는 정치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계 복장하다가 만났네.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여자를 만나는데. 딱 연하네. 그냥 지금 있죠? 연하네. 그런 거 아니야. 에? 알레르기 이겨내. 지금 뭔가 손금 뭔가 웃겨요. 차마 얘 알려드릴 순 없는데 뭔가 웃겨. 하나 좋았다. 땀을 흘리고 싶어. 아 더워. 저까지 왔다가 저까지. 그쵸. 이제 기름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은근히 찾기가 힘들어요. 안내도가 없어. 안내도 없고 지도도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야외 행사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태풍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래도 비가 안 오네. 네, 혼자 왔대요. 밑에는 엄청나게 오는데. 그래요? 아, 밑에 쪽은 태풍 올라오니까. 딱 그 그라인이야. 롯데는 야구 엄청 밀리겠네. 야구 한 주 더 하는 거 확정.